이달부터 전국 4만여 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 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 인증제에서 평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입니다.